올해 1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수출 협상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시장을 넘어서 중남미 시장 진출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확실한 계약 성사를 위해 넘어야 할 단계를 이윤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분기 방산업계에서 홀로 부진했던 카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1분기 호실적을 냈대 카이의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FA50을 말레이시아의 18대 수출해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집트, 중동 국가들과 수출 협상을 진행하며 전투기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페루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중남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중남미 공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3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들을 교체하는 등 국가별 맞춤형 제안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경쟁자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 전투기와 중국의 홍두사 전투기를 꼽는데 우리 전투기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FA50 전투기의 가격이 중국 기종보다 낮지 않아 우리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FA50이 성능은 더 뛰어나지만 가격 경쟁 면에서 뒤진다는 평가가 있는데 두 경쟁 기종은 이런 면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기조 아래 민관군이 함께 힘을 보태는 전방위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정부의 지원인데 정부의 일종의 차관 제공이라든가 또는 무기 지원 시의 금융 보증이라든가 실제로 이집트도 그렇게 했고요. 동남아 수출 아세안 벨트를 완성했듯 중남미 시장 확대에 나선 카이. 수출 잠재국들의 재정 상태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민관군의 협력이 적절히 이뤄진다면 중남미 수출이라는 새로운 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